중국에서도 오지 중 오지로 알려져 있는 곳, 대륙 속 미지의 땅 후이조우성에 다녀왔습니다. 깊고 험한 만큼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 그곳엔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태고의 비경이 오롯이 간직되어 있고, 문명과 외떨어져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삶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풍경으로 가득한 중국의 마지막 오지, 꾸이조우성으로 초대합니다. 틈나는 대로 중국을 구석구석 여행하고 있지만, 평생을 바쳐도 과연 중국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낯선 곳 꾸이조우. 먼저 성도 구향으로 갑니다. 꾸이양의 하늘은 하루 종일 뿌연 날이 많습니다. 꾸이양을 한자로 하면 귀양, 귀할 귀 빈양, 이름 그대로 빛이 귀한 곳입니다. 꾸이조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 꾸이양. 중국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지만 그 역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나라 때인 6세기에 처음 군이 설치되었고, 이후 14세기 명나라 때 행정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역사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광장과 공원 문화가 발달한 중국. 먼저 인근의 공원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꾸이양 시민들이 공원에 모여 중국의 국민체조라고 불리는 태극권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어느 도시를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중국다운 풍경입니다. 무협소설의 기원인 나라답게 아예 건물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춤을 추고 있는데요.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숙달돼가지고 거의 똑같이 추시네요, 점점. 한쪽에 앉아 계신 이분은 음악 선곡을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무곡. 무곡이라고 써있네. 오. 제시째얼리안이야. 째얼리안. 就是他. 이분이, 안무가이십니다. 안무가이시자 코치. 다 이분을 보고 배우셨다 그러고요. 지금은 춤도 잘 안 추시고, 지금은 음악 선곡 하시는 DJ 역할도 하시네요.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추시는지 좀 어색해 하시는데, 동작이 틀리십니다. 이쯤에 청일점 한 분이 당당히 껴 계시네요. 평일인데도 하루를 운동으로 여는 사람들로 공원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강가는 자유롭게 수영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게 참 귀향의 특별한 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광장에 모여서 태극권만 치는데, 여기는 별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뭐 배드민턴, 뭐 조깅, 칼춤, 뭐 별걸 다 볼 수가 있어서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비닐봉지에 각자 옷을 담아 걸어놓고 수영복은 치마를 걸치고 갈아입네요.
남녀 구분할 것도 따로 없는 참 간편한 탈의실입니다. 이제 꾸이양 하면 이 정겨운 노천 탈의실 풍경이 함께 떠오를 것 같습니다. 노입장을 한껏 과시하신 할아버지는 꾸이양 자랑도 덧붙이십니다. 꾸이양은 就是 치호호. 치호호. 상상다 치호호. 이곳에선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색깔이 다른 꾸이양만의 소박한 정치가 물씬 풍기지만 도심으로 나가보면 중국의 여느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내 중심부엔 초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우리나라의 나레이터 모델 같은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꾸이양은 격동하는 중국의 발전상을 가장 압축해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저 역시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도시는 지금도 곳곳이 온통 공사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들를 때 꾸이양은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하지만 꾸이양을 조금만 벗어나도 중국의 오지 꾸이조우의 진면목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 티엔롱 툰바오로 갑니다. 티엔롱 툰바오는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입니다. 돌로만 지은 독특한 가옥엔 수백 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변해가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듯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을 어르신들의 복장이 특이한데요. 중국 역사책에서 그대로 걸어나온 것만 같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유난히 넓은 할머니들의 이마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궁금한 건 직접 여쭤봐야겠죠? 가까이 다가가니 차 한 잔을 먼저 건네주시고는 거리낌 없이 이마의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结婚当天晚上都要敬起菩萨，这个请人把，就是像自己的父母，这个给你把把这些苦嘛，这些苦嘛很痛苦啊，跟父母分开了，一痛苦，把苦难的时间一痛苦。 봐봐, 내 포자도 심플라. 그러니까 이 마을에선 이런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 바로 결혼한 여성이라는 표시인 거죠. 이곳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연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그토록 오랜 세월 이어오며 살아온 걸까요?